온라인 성찬 이렇게 참여하세요. 성찬식을 위해 하나,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을 쟁반을 준비해주세요. 둘, 식빵 또는 카스테라로 준비해주세요. 빵에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. 셋, 100% 포도주스 또는 포도즙을 준비해주세요. 청포도 음료나 탄산음료는 안 됩니다. 넷, 가족수에 맞추어 잔을 준비합니다. 다섯, 준비된 성찬물을 덮을 흰 보자기 또는 흰 손수건을 준비해주세요. 모든 준비물은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. 온라인 예배 시작 15분 전, 빵을 가죽수에 맞추어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. 포도주도 가죽수에 맞추어 한 모금에 마실 정도로 분잔합니다. 빵과 포도주는 남기면 안 되니 꼭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하세요. 성찬식을 진행할 상 위에 쟁반을 올리고 쟁반 왼쪽에 준비된 빵을, 오른쪽에 준비된 잔을 올립니다. 준비된 보자기나 손수건으로 덮습니다.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. 예배 중 성찬식 시간이 되면 가족 중 대표가 덮어놓은 보자기를 벗깁니다. 담임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.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성찬식이 끝나면 가족 중 대표가 보자기로 성찬상을 덮습니다.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찬상은 치우지 않습니다. 축도 후 모든 예배가 마쳐지면 성찬상을 정리합니다. 온라인 성찬식, 온 마음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.